야.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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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 분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잠깐 얘기하고 있어요. 아, 지금 무슨 얘기를? 아, 지금 쉬고 있었어요. 회사. 아, 회사. 아니, 근데 지금 회사 출근하시자마자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 출근하고도 예.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럼 왜 여기서 저 왜 여기서 얘기하세요? 날씨가 좋아서. 아, 날씨가 좋아서? 아, 진짜? 아,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좋네요. 네. 아침에 되게 추웠는데.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시간... 지금 수업 아니에요, 수업? 조용히 하라고요? 수업 맞잖아요. 제가 수업 아니에요 그랬더니 조용히 하세요. 아니, 우리 잠깐 그러면 혹시 괜찮으세요? 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내 친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주소 말고. 같은 회사의 동료분들. 네, 네. 여기가 이제 직장 상사시고. 네. 아, 약간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무슨 얘기를 하시고 계셨어요? 오늘 할 일? 근데 오늘 할 일을 왜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아,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아니. 직접 상사한테 지금 뭔가. 아니. 아, 저희가 그 현장을 지금 네. 이 아닙니까? 네. 아, 네.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하셨어. 예. 아, 그래요? 네. 아, 아니 실제로 뭐 편안해 보이신 게 슬리퍼를 신고 나오셔가지고. 네. 편안... 예. 저는 죄송합니다. 아, 이게 죄송합니다. 네, 차장님. 차장님, 네. 아이고, 차장님. 찾으시나 봐. 찾으시나 봐. 갑자기 좀 한참. 아, 네. 전화가 되게 자주 와서. 아, 괜찮아요. 항상 바, 네, 항상. 아, 또 네. 아까 또 우리 후배분하고 마시셨을 땐 딱 이렇게 계시다가 네. 차장님 전화니까 바로. 차장님 바로 받겠어. 아, 우리가 김 과장님도 그렇고. 네, 네. 와, 어,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어쩔 수 없죠. 전화도. 아, 네. 저희도 그렇거든요. 예. 딱 있다가 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하고 있다가 재석이 형 전화 왔다. 야, 그래. 어. 아, 예, 형님. 예, 잠시만. 아, 안 들리세요? 네, 네, 네. 남창이랑 같이. 아, 근데 있습니다. 왜, 진짜 미안한데, 왜 두 손을 이렇게 받아요? 멀리서도 존경을 하고 있다. 아, 그, 아. 아, 예, 형님. 예, 예. 아, 예, 그렇구나. 예. 예. 뭐, 좀 잠깐 전화를 받고 계시니까. 네. 지금 저 직장 네. 선임이신데, 네. 어떠세요? 선임하고의 관계는? 네, 조세호 씨가 이제 유재석님을 대하듯이 네네.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우러러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분들이 네. 좀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마음. 네. 네. 같은 마음입니다. 뭔지 알아요, 뭔지 네. 알아요. 네. 네. 아, 뭐 좀 별일 아닙니까? 네네, 급하게 해야 될 일인데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그럼 혹시 회사에 계실까지 몇 년 되셨어요? 저 여기에서는 지금 2개월째, 3개월째 되고 있어요. 얼마 안, 여기 3년 되셨는데? 네, 제가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선배죠. 네, 회사에서는 선배고. 네, 네 직급으로. 네, 직급으로. 네. 아, 어때요? 지금 2개월 정도 되셨는데 밑에 네. 있는 저 후배는 어떻습니까? 네, 잘해요. 아, 그래요? 네, 평가가 별로 안 좋긴 했는데. 네. 아, 이렇게 대놓고 평가가 안 좋았다는 거 말씀. 아, 제가 말 많이 했었어요. 그 전에 처음 왔을 때. 아,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의 평가가 좀 안 좋았다고요? 네, 근데 괜찮. 아, 오히려 어, 잘 됐네. 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아, 처음 듣네요. 얘기하지 않았나? 원래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는 그냥 다 이런 거 오픈하고서 아, 아 되게 솔직한 아, 오히려 이렇게 솔직한 게 낫지. 아, 예, 예. 최악의 직장 상사가 그런 거 앞에서는 예, 예. 너 최고다 예, 예. 그래놓고 뒤에 가서 평가 이상하게 하고 다른 데 가서 욕하고 아, 그렇죠. 아 근데 두 달 지내보니까 상당히 좀 괜찮다 예, 어, 호흡이 좀 잘 맞는 모양이에요. 네, 네, 네. 어허 참 다행이네요. 아 최근에 그 저기 우리 어떤 걸 좀 팀장님이 챙겨주셨어요? 최근에요? 예. 최근의 기준이 며칠? 근래. 6개월 내로 할까요? 아, 6개월 내. 6개월 내. 아, 두 달. 두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좀 있었어요? 아, 어제 붕어빵 사주셨어요. 아, 끝나고. 아, 그게 가장 최근에 챙겨준 거예요? 또 없습니까? 붕어빵 이전에는 뭐 없습니까? 뭐 끝나고 뭐 한잔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 아. 많이 있는데 네. 저는 가장 최근에 먹은 게 붕어빵에서 붕어빵만 기억나네요. 알겠습니다. 어, 야, 상당히 좀 그 스타일이 스타일이 좀 약간 깐죽대는 스타일이세요. 네, 맞아요. 맞죠. 제가 딱 봤죠. 네, 아, 저도 약간 깐죽대는 스타일이라 우리 깐죽들은 서로 알거든요. 예. 네. 요즘 그 뭐 가장 큰 팀장님의 관심사는 뭐 직장님 말고 취미생활 같은 거 뭐 없어요? 취미생활이요? 예. 항상 술만 마셔가지고 아, 술. 아 취미생활이 어떻게 보면 좀 술을 예, 네, 그냥 어울리면서 노는 것들 좋아. 아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뭘 좋아하세요? 아 저는 뭐 영화 보거나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영화 보거나 운동. 네.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 관심사는 사실 좀 굉장히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술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여기 뭐 술 별로 어, 안 좋아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네. 재석이 형이랑 맞네요. 네. 영화랑 운동 좋아하시고. 그렇죠. 저는 이제 술. 예, 네, 여기 네. 술 좋아하거든요. 네, 먹는 거. 술. 네. 자리를 바꿀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작다? 아니 뭐 우리가 짝을 떠서 뭘 하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럼 네. 마음이 맞았으니까 네. 저하고 운동하러 가시고요. 네. 자 그러면 나 술 한잔 하러 가시죠. 여기. 아 저희도 아, 대화가 네. 아, 대화가 그렇거든요. 네. 술의 그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술을 좀 좋아하시는 아, 저, 입장에서 얘기를 아 힘들 때는 진짜 술 힘으로 산다는 말 맞아요. 맞아.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술을 마시는 이유가 다른 건 없고 네. 내 속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데 네. 못 들어가잖아요. 제 네. 속으로 술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내 마음을 읽어준단 말이에요. 술이요? 이런 거는 이제 술 취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직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직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알바가 너무 좋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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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맛있다 이거. 아, 사장님 뭐 이렇게 또 커피까지 이렇게 주셨습니까? 오셔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일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쪽 거 같은데. 어디? 케냐? 아니요. 아, 케냐 아니? 저 한 입 마세요. 어, 마셔봐요. 어디 건지 아뭐 어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냥 마실 거예요. 목 말라서. 아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아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어, 아 난 또 뭐 딱 마시고 어떤 어디 건지 알려주세요. 저도 그거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아니 지금 저 뭐 한 3주 정도 여기서 일하셨는데 본인은 좀 되면은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있으라고 할 때까지 좀 있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예. 아, 근데 이 친구가 알바를 처음 해본대요. 아 맞아요. 근데 저도 이런 알바는 처음이어서. 어떤 알바? 도련님이시더라고요. 지금 잠깐만. 이 친구가 알바를 처음 해본대요. 저도 이런 알바는 처음이어서. 되게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그냥 마시실 거예요? 아,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아니 이게 좀 갑질은 없는데 아 제가 아, 지금, 오히려 아 조금 약간 아니, 어떤 그 어떤 부분이 아, 좀 그러세요? 보통 이렇게 일하러 오면 네. 아니, 뭘 하고 있으면 돕던지 어, 뭐 이렇게 할 거 없냐 물어보는데 예. 뭘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뒷짐을 지고 하늘을 이렇게 아니 조금 전에도 아니 워낙 편하니까 저희들이 보통 인터뷰 좀 하실래요? 그러면 아 잠깐만요 사장님 괜찮을까요? 이걸 물어보고 예! 바로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는데 아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제가 여기 커피 마실 때부터 눈치챘어야 되는데 제가. 그분은 어. 10시에 와서 뭐 해요? 나 처음에 왔어요. 청소해요. 청소하고? 네. 선풍기 먼저 쐬고. 너무 더웠대요. 오는 게. 명호 씨. 아, 일단 땀이 나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오자마자 일단 선풍기 쐬시고 그다음에 제가 내려드리는 아메리카노 먼저 드시고 아니, 아메리카노 한 입 드시고 한 입 드시고 근데 사장님 이 정도면 마음속에 뭐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세요? 아직 그런 건 아니죠 사장님? 아 네 예, 예, 아니에요 예. 아, 혹시 그 명훈 씨를 그 알바로 뽑은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잘생겨서 뽑았는데 잘생겨서 아 잘생겨서 아 이게 기준이 아 그 저 명훈 씨가 저기 좀 많이 닮으셨네 I love you 아아아아 아, 아, 아. 불타는 청춘에 나오시는 아, 포지션 포지션 예 아 네. 형님 아 좀 닮았어요 어 예예예 예, 예. 포지션 안경 벗으면 이동욱 씨 닮았어 어 벗어봐요 네 안경 한번 어 있네 어디 봐요 어 동욱이 형 있어요 어 약간 어 있어 저 그 아는 그 주우재 씨라고 무대도 하시는 분하고 무대 좀 하시고 아이고 사장님이 진짜 말 그대로 얼굴 보고 뽑았다. 아니 혹시 저희가 오늘 공통적으로 좀 드리는 질문 있잖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현재 살고 그렇죠. 있는지 사는 대로 생각을 아니면 하고 있는지 사는 대로 생각을 하는지 아 전자예요. 생각하는 대로 좀 살려고 하시는 편이세요? 네, 노력해요. 아주 많이. 왜냐면 아, 생각대로 거의 다 안 되더라고요. 열 번은 잘 안 돼서 네. 이렇게 명훈 씨는 어때요? 저는 후자 살면서 생각을 하시는 편이에요. 네. 살면서 뭐를 했을 때 여기에서 단점이 찾아지면 그거를 생각하면서 고쳐나가는 아, 약간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그 우리 사장님께서는 혹시 좀 20대 사장님께 꼭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20대를 좀 불안하게 보내셨어요? 네,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일어나지 않는 일 계속 생각하고 아, 그래. 네, 두려워하고 아 근데 사실 저 지나서 생각해보면은 좀 그런데 하,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명훈 씨는 20대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사장님이 20대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 본인은 좀 어떻습니까? 아, 근데 20대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우 씨는 아무래도 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살기는 싫은데 뭘 살면서 약간 어떤 단점을 저에 대한 단점을 찾으면 고쳐야 나가야 되고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혹시 명훈 씨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혹시 뭐지? 요즘 뭐예요? 뭘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되지? 네, 뭘 해야 될지. 아... 뭐가 가장 어울리는지 나는. 혹시 명훈 씨에게 그런 얘기를 좀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그냥 근데 지금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지금처럼? 네. 그럼 네가 멍 때리고 싶으면 그냥 멍을 때려도 된다? 그래도 된다, 사실. 사실 그래도 필요하면 내가 부르겠다. 내가 좋다. 잘할게. 아, 좋다. 사장님 너무 좋잖아요. 네? 이런 분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네. 아, 진짜. 네. 아, 이런 사장님 만나기 진짜 힘들어요. 잠깐 얘기 좀 나눠도 되죠? 예. 저희도 뭐 하나 시키면서. 저희도 하나 시키면서 하나. 아, 이게 괜찮으면 사장님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저기요. 에? 안 나가시고 여기서 연장 걸어요. 저 여기서 끝내죠, 뭐 오늘. 오시 앉아서 글쎄. 오시는 손님들하고 인터뷰하고. 뭐. 아 지금 내가 설마 나 제가 아, 웬만해서 오늘 형 생일이라서 테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규인 씨 자기님들이 지금 오해하시겠네. 예.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기님. 저는 예. 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밖에 길을 가다가 여기 혼자서 이렇게 저. 카페에서 뭐 공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저희 회사 미팅 있어가지고. 회사 미팅이요? 네. 저희 의류 사이트 회사 직원이고 거기 저희 이제 웹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의류 사이트 직원이시구나. 아. 네. 아, 진우 씨는 지금 이게 몇 년 차십니까? 지금 직장 다니신 지? 이제 한 6년 정도. 직장 설계 하셨네요. 지금 한 회사에서 6년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이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이 회사에 이직하신 거예요? 네. 아, 어때요? 지금 이직한 회사 여기 지금 괜찮습니까? 네, 자유롭고 편하고. 아. 아니, 아까도 이제 여쭤봤지만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을. 네, 웹디자인 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자, 시원하세요. 원래 저희가 사실은 로드쇼인데 네. 너무 더워하셔서. 직장인분들이 뭐 이제 이직을 또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이직을 할 때 가장 좀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조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페이. 아, 페이. 이직할 때 가장 아니요. 중요한 것은 페이다. 사실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스트레스? 아니 네. 우리가 언제나 그런 자본주의가 아닌 적 있었나요? 저희는 계속 자본주의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더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네. 대박. 뭐야? 어 깜짝이야. 어우. 자기야. 어 진짜. 저희 회사 팀장님.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앉으세요. 아, 시장님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셨어요? 저 시장에 물건을 좀 가지러 아~ 거기 가다. 목소리 톤이 굉장히 하이톤이셨어요. 그 극강의 기분이 좋을 때고. 아 그래요? 이거 평소의 말투입니다. 아 고향이 좀 약간 부산 아시세요? 아 대구요. 아 대구. 아 어쨌든. 아, 아니 그럼 저 대구에서 이렇게 서울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5년 차요. 아니 서울 생활 지금 5년 정도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팀장님은? 서울 말이 안 늘어요. 아니 서울 말을 좀 늘리고 싶으세요? 네. 아 왜요 왜요 왜요? 좀 지적여 보이지 않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나올 때가 언제가 좀 그렇게 좀 나옵니까? 화가 많이 날 때는 사투리가 나와요. 어떻게 예를 들면? 그 아니라니까. 아 지금은 네. 서울말 그래도 잘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되게 긴장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 서울말로 그냥 편하게 예. 본인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서울말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장유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완벽했어. 지금 완벽했어. 나 지금 소름 돋았잖아. 아 그러면 저기 본인 지역 고향 말로 대구 말로. 예. 아 저는 장유정이라고 하고요. 대구 살아요. 아 그럼 서울 말로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오늘 아침에 물 한 잔과 아메리카노 마셨어요. 공복에 아메리카노. 아니 속 많이 쓰리실 텐데. 손 떨리네요. 아 괜찮아요. 혹시 그 유정 팀장님은 이제 대구에서 사시다가 서울에 오셨잖아요. 서울이 혹시 뭐 사시면서 좀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하철도 잘 돼 있고. 아. 놀러 갈 때도 많고. 혹시 좀 서울이 또 약간은 조금 아 이런 건 좀 안 좋다는 거 있으세요? 트래픽 잼이요?
교통체증이라고 하시면 될 텐데. 아, 근데 그런 용어를 좀 많이. 예. 팀장님, 지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한. 예. 강박증이 좀 있어요. 아, 그 강박증이 있으시네요. 예. 아니, 혹시 그. 요즘 그 평범한 뭐 삶이라는 이야기를 좀 가끔 하긴 하는데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이란 혹시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아픈데 없이 그냥 하루 잘 살았다 맨날 생각하고 사는 거. 그게 평범한 삶이다. 네. 진우 씨는요? 저도 비슷하게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삶이 그게 평범한 삶. 제 평범한 삶인 것 같아요. 남들처럼 사는 게 아무래도 그냥 좀 평범한 삶이지 않을까요?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으면서 유명하지 않고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랑 같이 그냥 사는 사람. 재미없이 살아가는 거. 맨날 똑같은 것만 반복해서 하면 재미없어요. 아프지 않고 그냥 가족 모르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 하면서 사는 게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사는 거, 남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치고 막 이러지 않고 순리대로 그냥 편하게 살으면 평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 나갔다가 또 저녁 들어서 밥 먹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 이게 제일 평범한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저희는 둘 다 좀 맞벌이여가지고 바빠서. 네. 평범한 삶은 아직? 네, 좀 아쉽죠. 희망 사항이죠. 아니 그 지금 진우 씨하고 네. 우연히 가다가 지금 뭐 얘기를 좀 직장 생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진우 씨는 이렇게 이직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페이였다고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혹시 유정 씨는? 저는 프렌들리십이요. 프렌들리십이요? 직장과 직장 동료 간의 그런 좋은 관계? 그렇죠?